치질 환자가 매년 늘면서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질환이 됐습니다. 오늘 건강365에서는 치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봅니다. 요즘 젊은 여성들은 서구화된 식생활 습관과 잦은 다이어트 등으로 인해 식이섬유의 습취 감소와 운동 부족으로 인해 치질의 원인이 되는 변비 환자가 늘어났으며 잦은 회식과 과도한 음주 등으로 설사 변비를 반복하게 되고 또 화장실에서 휴대폰을 사용하는 등 변기에 오래 앉아 있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장시간 같은 자세로 일을 하는 직장인들은 항문의 혈액순환이 안 좋아지는 등 이런 여러 원인에 의해 치질 환자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치질은 무조건 수술을 해야 하는 질환이 아닙니다. 초기에 병원을 찾으면 의외로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병을 방치하다가 증상이 심해져서 수술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50세 이상 성인의 2명 중 1명이 치질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치질은 국민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수술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가끔 출혈이 있거나 작은 돌출과 불편감이 있는 경우 등 대부분의 80-90% 환자에 있어서는 약물치료와 연고치료, 자약 등 보존적 치료만으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출혈과 통증이 심해지고 변을 볼 때 밀려나와 들어가지 않고 손으로 밀어여야 할 때는 수술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 외에 통증을 유발하는 만성치열과 치루농량 등은 수술만이 근본적인 치료가 됩니다. 치질은 한번 발병하면 재발이 잘 됩니다.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한데요. 치질로 진단받았거나 질환이 의심되면 식습관과 생활습관 모두 변화가 필요합니다. 요즘같이 기온이 낮아지면서 치질이 잘 생기게 되는데 무엇보다도 평소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과 수분을 많이 섭취하고 치질의 원인이 되는 변비나 설사를 유발하는 지나친 음주나 너무 매운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시고 평소 유산소 운동과 항문을 포함한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여 건강하고 규칙적인 배변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끄럽다고 참지 마시고 증상이 있으시면 가능한 빨리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치질을 방치하면 항문 가려움증 같은 2차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초기 치료가 중요한 이유겠죠? 건강365였습니다.